고! 짜잔. 오랜만입니다. 댓글 봐야지. 딱 켜자마자 댓글이 보였는데, 아, 회사인데 일단 켠다. 회사라고. 자, 10초만 이따 인사할게요. 9, 8, 7, 6, 5, 4, 3, 2, 1, 땡! 안녕하세요. 리놀이방에 돌아왔습니다. 2019년이 가기 전에 한번 해야죠. 자, 오늘은 말 그대로 떡을 먹을 거예요. 근데 떡이 밥은 아니고, 뭔가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픈데 먹방을 하고 싶긴 했어가지고, 떡을 이렇게 고르게 됐는데, 자, 떡을 소개할게요. 이거는 꿀떡. 이거 어차피 손 이렇게 해도 손이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꿀떡. 그리고 이거는, 뭔지 맞춰봐요. 자, 이거. 뭔지 맞추면 돼요. 인절미, 오. 아, 근데 이게 정확히 맞춰야 돼요. 무슨 인절미? 땡땡 인절미예요. 땡땡 인절미. 무슨 인절미일까? 맛있는 인절미, 콩가루 인절미, 쑥 인절미. 이거 딱 봐도 쑥 색깔은 아닌데, 이게. 아, 흑당 인절미, 흑당. 야, 나중에 마라 인절미도 나오겠네. 초성, 초성. 희응, 아, 그냥 답을 말해줄게요. 못 맞출 것 같아. 흰팥 인절미예요. 흰팥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이거는 시루떡. 무슨 시루떡일게? 이렇게? 무슨 시루떡이게요? 잠깐만. 또 맞아. 오. 치즈 시루떡. 녹두 시루떡. 녹두 시루떡 맞아요. 맞아요. 오, 대단하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요라고 써 있어요. 찹쌀떡. 자,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이제 먹어볼게요. 저 아침밥 먹었어요. 아침 대신 떡 먹는 게 아니고, 아침밥은 밥 먹었지요. 아, 지금 다들 회사거나 학교여서 소리를 다 끄고 보시는군요. 오케이. 리누야 식혜는, 아, 이게 여기 식혜도 있었는데, 식혜를 시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시켰어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꿀떡을 뜯어볼게요.
자. 오, 꿀떡 특유의 그 냄새. 좋아, 좋아. 오, 아우 냄새도 안 나네. 오, 여기 되게 엄청 고소한 냄새 나요, 이거. 곱창에도 마라 곱창이 있다고요? 떡에도 마라 맛이 있나? 자, 제가 꿀떡을 좋아하니까 꿀떡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핑크색. 초록색 먹어볼게요. 맛은 있는데 두 개가 맛이 똑같아요. 자, 이번에 흰색. 어제 최애가 꿀떡이냐고요? 최애 꿀떡. 꿀떡이 최애인가? 아니요. 확실히 꿀떡이 최애는 아니에요. 더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 다 좋아해요, 떡을. 자, 이번에는 이거 흰팥 인절미 먹어볼게요. 그러면 가루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 야. 고소해. 자, 이거 먹어볼게요. 짠. 맛있네.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은, 요 친구는, 일반 인절미보다, 조금 덜 달면서, 좀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운 맛이고, 이 친구는 일반 시루떡보다,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고소한? 네, 더 고소하진 않은데, 좀더 달달해. 아닌가? 다시 먹어볼게요.
일반 시루떡보다 맛있는 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막 표현을 못 하겠네. 오늘의 TMI 풀어주세요. 그래요. 오늘 TMI는 제가 한 3일 전에 닭가슴살을 주문을 했는데, 오리지널 맛이랑 까르보나라 맛이랑 불갈비 맛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갈비 맛을 먹었는데, 일회용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니, 닭가슴살 살 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 빼려고 먹는 게 아니고, 몸좀 만들어 보려고. 그 닭가슴살은 그냥 뭐랄까, 하루에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정도니까 살 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 쪘다고 뭘 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지켜요. 까르보나라 닭가슴살 무슨 맛이냐고요? 먹지 마요. 별로 좋지 않아요. 까르보나라. 예,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 닭가슴살이 까르보나라를 만나니까 엄청 느끼하더라고요. 2020년에는 1인 옷 복근 공개하나요? 아, 제가 복근 만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에이, 등 운동 좀 하려고요. 어깨랑. 불갈비 맛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랄까, 갈비. 그냥 딱 진짜 맛있는 불갈비 양념에, 닭가슴살. 이 되게 잘 절여져 있어요. 느끼한 거 싫어하냐고요? 아니요, 저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조합이 안 어울려요. 그 친구가. 조합이 안 어울리네? 자, 이 친구는 약간 초록색인데, 핑크색이랑 색깔이 섞인 것 같아요. 맛있구만, 맛있어. 꿀떡 5개 한 번에 먹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힘들 것 같아. 3개만 먹어볼게요. 핑크색이랑, 초록색이랑, 흰색이랑. 5개 안 들어가겠네. 못 막힐 것 같다고? 못 막히면은 커피 마시면 되죠. 인절미. 떡이랑 아의 조합이요. 목 막힐 때 먹으면 잘 들어가네요. 좋아요.
떡이요? 떡 좋아하죠. 맛있죠. 그 절편에다가 꿀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해요. 저 이거 서비스 먹어볼게요. 짜잔. 오, 맛있네. 서비스 떡은 그 찹쌀떡. 흔히 잘 아시는 그 찹쌀떡입니다. 괜찮아.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짜자잔. 꿀떡. 꿀떡이 제일 맛있어요. 원래 아침밥 먹고 오늘 뭐 먹지 이렇게 하다가 어플을 이렇게 막 보다가 그때가 한 9시 반이었나? 막 그러길래 이제 10시부터 그 식당들이 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떡도 배달돼요. 되더라고요. 호호. 점심 추천, 점심 추천, 점심 추천, 점심 추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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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내가 먹고 싶은 거 추천해야지. 삼겹살. 점심부터 삼겹살은 아닌가? 순댓국. 순댓국 좋다. 곱창. 점심부터 떡다 먹을 때까지 계속 구이해 주세요. 오. 오. 니노야,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야, 찍먹이야? 저는, 일단은 찍어 먹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남잖아요. 그걸 이제 냄비에다가 탕수육 넣고 이렇게 다 해놔서 나중에 먹을 때는 부먹으로 먹어요. 그래, 이리 너 배부르지. 배부르긴 한데, 괜찮아요. 맛있어가지고. 짜잔. 마라탕에 소고기, 양고기. 이거 당연히 둘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에이, 다 넣어야지. 가래떡에 조청 찍어 먹어봤어. 당연히 찍어 먹어봤죠. 가래떡을 약간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구워서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떡이랑 불닭소스 찍어 먹어보면 맛있어요. 저 냉장고에 분명히 제가 사놓은 불닭소스가 있단 말이죠. 아니, 안 할래. 카메라에 꿀떡 하나만 던져줘. 받아요. 안 돼. 리노야, 스테이들끼리 송년회 할 건데 뭐 먹지? 일단 곱창, 마라탕, 피자, 치킨 다 시켜 먹어요. 다 시켜 먹어야 돼요. 연말엔 다 먹어야지. 곱창, 막창, 대창 중에 곱창, 막창, 대창 중에 이게 맛으로만 따지자면 대창인데, 대창은 약간 너무 느끼해 가지고 많이 못 먹는단 말이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고요? 그만큼 더 많은 스테이가 모이면 되겠네. 학교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요즘에 학교에서 핸드폰 안 됐구만. 그럴 수 있지. 오. 방학. 벌써 방학이에요? 8달, 12월달. 방학을 벌써 하는구만. 이거 맛있어. 네, 이렇게 되면 얼굴이 안 보이죠? 그죠? 아, 제 옷이 인절미 같다고. 인절미? 그죠? 이거 되게 보들보들해요. 나는 반팔이지롱. 반팔스. 오, 천만. 야. 뽀글이 옷? 이게 뽀글이 옷이에요? 되게 촉감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힐링되는 느낌이랄까. 오늘 떡 먹고 뭐 해요? 뭐 하지? 떡 먹고 연습도 하고 이제 목도 풀고. 맞아요. 연습하고 막 그러려고요. 짜자잔. 옷 취향이 가장 겹치는 멤버. 옷 취향이 가장 겹치는 멤버.
가장 겹치는 멤버. 가장 겹치는 멤버. 딱히 저희 다 너무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저는 정말 편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봐, 이거 얼마나 편해. 그냥 바지요? 바지 청바지. 청바지 입고 왔지롱. 조금 있으면 23살 되는 기분이 어때요? 23이라니. 스테이 그거 알아요? 그 20대 초반, 중반, 후반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 이제 하나, 21, 22까지 이제 초반이고 셋, 넷, 다섯이 셋, 넷, 다섯, 여섯까지가 이제 그거 중반. 그 받침에 시옷 들어가면은 중반이래요.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으면은 또 그거 후반. 저는 이제 저는 중반입니다. 이제 제가 스물 중반이에요. 스테이 슬퍼하지 말아요. 아, 스물 중반 1인호입니다. 야. 레반트 의상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스테이는 뭐가 제일 좋아요? 이번 방송 활동이나 리뷰 의상이나? 저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아. 민호가 입는 모든 게 좋더라. 하하하. 빨간 옷. 뭐야? 파인 거? 빨간 거를 엄청 많이 좋아하시네. 남색. 아, 그때 그거 입은 거. 다 좋죠, 다 좋죠. 실크 짱. 오, 되게 파란색이랑 빨간색 그때 입은 거, 그게 반응이 제일 좋네요. 아, 미팬 때 입은 제복. 그것도 엄청 멋있었죠, 저희. 제복, 제복. 제복도 입었었지. 깔별로 입어주세요. 다음번엔 초록색인가? 저 맞아요. 폰케이스 여기 부러졌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약간 인터넷으로 시키기는 뭔가 귀찮고 가서 시키고 싶은데. 아니, 가서 시켜? 가서 이제 보고서 결정하고 싶은데, 뭐랄까, 어디서 사지? 고양이 케이스 추천해 주세요, 스테이. 예, 오케이.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뭐 봤지? 최근에
최근에 겨울왕국 2 봤어요. 완전 재밌어. 겨울왕국 본 사람 손? 겨울왕국 봤죠. 저 봤어요, 겨울왕국. 이거 안본 사람. 아, 스포하고 싶네. 진짜 재밌지 않나요, 겨울왕국? 자, 한번더 보러 갈까 생각 중이긴 한데. 겨울왕국 최애캐 누구예요? 저. 그게 누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맞아, 올라프. 그 친구가 최애예요. 막 엘사 따라할 때 되게 웃겼는데. 도마뱀 엄청 귀여웠는데, 도마뱀 엄청 귀엽죠, 도마뱀. 부대정령이었나 그 친구가? 아, 그 브루니가 그 친구인가요? 그게 뭐야? 도마뱀? 귀여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겨울왕국 안 보는 스테이가 많구나. 엄청 재밌어요. 꼭 봐야 돼. 어제 토이스토리 4도 봤죠? 그 언제야? 그때 나오고서 한좀 지나고서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뭐야? 영화 누구랑 봤어? 저 혼자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영화 혼자 보러 다녀요. 왜 정수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 그 숟가락이랑 포크 섞인 친구 나온 거? 맞아. 뭐야. 넘어가 버렸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넣어서 먹냐고요? 맞아, 시럽 넣어서 먹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 뭐랄까 라떼도 먹으면은 텁텁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정수기가 뭐라 하죠? 들려요? 그죠? 정수기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긴 하는데 난 모르겠네. 컴퓨터 타자 소리.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이라. 어이, 그만 불러. 못 먹는 음식. 어?
저 고수 못 먹는 것 같아요, 고수. 바람떡, 바람떡. 오늘 바람떡 시키려다가 말았는데. 이 친구 이름이 진짜 맛있어 보였거든요. 정중이가 왜 이럴까? 가지는 저잘 먹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지 볶음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잘안 먹, 요즘에 안 먹다 보니까. 정승이가 점점 더 그러는데? 정수기와 함께하는 방송. 원키즈룸! 원키즈룸 할 때, 그 이엔이 편 봤죠? 원키즈룸 재밌죠, 그거. 이엔이 할때 뭐였지? 맞아. 그냥. 엄청 재밌었어요. 왠지 모르게. 재밌었어요. 본격 뒷담화 방송. 멤버 뒷담화 방송. 정숙이 진짜. 정숙이 무시합시다 그냥. 저 먹방 자주 보냐고요? 네, 영상 보는 어플로 그거 자주 보긴, 막 엄청 많이 보긴 해요. 그죠? 강도가 점점 심해지지. 방금 또 울렸어. 이상한 친구네. 저 친구도 출연시킬까요, 정숙이? 정숙이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스테이 짱이라고 하고 있어요. 스테이 짱. 신경 쓰지 않겠어. 정숙이. 아, 잠시만, 저 친구 진짜. 됐겠지? 정숙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요? 사진 갔다 올게요. 사랑해. 따가워. 와. 에이, 그 정숙이한테 사랑해 하면서 쓰다듬다가 공격받았어요, 저는. 정경기 엄청 세게 통했네.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더워졌어. 방송은 반팔이지. 정숙이 성깔인데. 아, 이게 정숙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방송 출연시키고 싶은데, 약간, 뭐랄까, 갇혀 있어요. 코드 뽑으면 돼요. 코드?
그 코드를 제가 뽑을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게. 쌤, 겨울에 반팔 안 입어요? 이제 조용히 좀 합시다. 반팔? 겨울에 반팔? 도전, 도전? 스테이 도전? 이거 정수기 몇번 띠링띠링 하나 세주세요.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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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 되겠네, 그냥. 리노보다 정수기가 더말 많은 방송. 야, 맞아.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정수기. 멤버들하고 즐겨 먹는 간식은 간식을 즐겨 먹는다라. 과자? 저희 애들 다 과자 엄청 좋아해가지고 과자 엄청 자주는 아니고 그냥 촬영장 가면 있는 막 그런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정수기 vs 이민호 그 승자는. 점심 뭐 먹을 거야? 점심? 점심? 아직 생각이 없는데. 저는 점심 뭐 먹을까요? 점심 뭐 먹지? 점심. 아마 점심 겸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바지락 칼국수. 마라탕, 카레, 뼈, 내장, 눕. 뼈장국 말하는 거죠? 뭐야. 홈런보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맛있다고요? 그 에어 그거 아니고? 라면, 라면? 라면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에 라면을 안 좋아한단 말이지, 얘가? 아닌가? 옛날에는 진짜 막 봉지라면 엄청 많이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라면을 잘안 끓여 먹어요. 떡라면, 만두라면, 치즈라면 진짜 막 날마다 바꿔가면서 먹었는데 진짜 무슨 라면 좋아해요? 라면 안 좋아진 게 20대 중반이라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저 아직 중반 아니야 22이야 초반 아직 며칠 남았어 순댓국 라면? 순댓국 라면? 불닭볶음 맛있지, 불닭볶음 맛있지, 불닭볶음, 불닭볶음. 맛있지, 맛있지. 뭐지? 짜장라면에, 짜장 그 라면에다가 불닭 소스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매운 것 같으면서 맵진 않고 딱 적당 적당 안 맵긴 한데 괜찮아요 맛있어 정숙이 조용해졌어 내가 이겼어 버티긴
이기는 승리한다. 45분. 오케이. 우리 한 50분까지만 놀아볼까요, 이제? 저희 그 노래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희 노래 중에? 이번 앨범 중에? 이번 앨범. 바람. 바람 좋죠. 진짜 좋죠. 바람. 스탑. 부스터. 부스터. 저도 부스터 좋아해요. 선샤인 좋지. 부스터. 에스트로넛. 에스트로넛. 스탑. 제 최애가 부스터인데 부스터 노래가 기억이 안 나네.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잠깐만. 야야. 빠샤 빠샤 이거. 아, 아까 겨울왕국 최애 이름도 까먹더니 최애곡 그거를 가사를 까먹어버렸네. 아, 제쳐나가 제쳐나가 그거구나. 아, 원래 선샤인도 진짜 좋아했는데 부스터가 들을수록 많이 오더라고요. 싹다 밟아 엔진에 불러 때까지 내가 밟아 나나나나나니 내가 지나가면 내가 밟아 맞아 맞아. 이번에 다 명곡이에요, 그죠? 몇 배속이야? 순이 둥이 돌이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엄마 보고 보내달래야겠다. 자, 이제 한 댓글 두세 개만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미노리방 그걸 정해볼까요, 우리? 다음 미노리방 추천, 추천! 저번에 막 색종이 잡기도 있었는데. 왜냐면은 한 번씩 해봤던 거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볼 생각이고, 새로운 거 해볼게요. 화장? 메이크업 제가 제 얼굴에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신박한데. 혼코노. 좋다, 혼코노도 좋다. 숙면. 숙면도 좋지.
보드게임? 보드게임 혼자? 아, 친구들 불러서? 멤버들 불러서? 좋지. 공부하기. 공부하기. 패션쇼. 어? 패션쇼? 산책방송. 좋긴 하겠다. 고양이 카페? 고양이 카페 좋지. 방송 좋지. 고양이 카페 좋다. 헬스장 브이앱. 헬스장. 옛날에 헬스장 브이앱 한번 생각해보긴 했었는데. 헬스장 맞네. 헬스장이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스테이의 의견 잘 알았습니다. 짠. 길고양이 찾아다니면서 추루지기. 재밌겠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스테이의 의견들을 잘 많이 받았으니까 저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52분이에요. 자, 그럼 안녕. 상당히 갑작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가는 건 아니고, 자, 안녕.